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Job's Final Appeal, 욥의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욥기 30장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a young woman.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쳐다보지 않겠다고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욥은.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욥은 이미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 그쵸?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For what is our lot from God above, our heritage from the Almighty on high?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도대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몫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로부터 받는 우리의 유산이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정말 의롭게 흠없이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몫이, 그런 하나님부터 받는 그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Is it not ruin for the wicked, disaster for those who do wrong?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그리고 잘못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에 대해서는 재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잘못도 하지 않은데 왜 나는 왜 이런 재앙과 이런 황폐함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입니다. Doesn't he see everything I do and every step I take?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지 않지 않느냐.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시지? 라는 거죠. Have I lied to anyone or deceived anyone? 내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속였단 말인가? Let God weigh me on the scales of justice, for he knows my integrity. 하나님께서 정의의 그 저울 위에 나를 좀 무게를 좀 재셨으면 좋겠다. 이는 그분은 내가 얼마나 고결한지, 강직한지, 정직한지, 순결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좀 다시 한번 나를 평가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If my step has turned aside from the way and my heart has gone after my eyes, and if any spot has stuck to my hands, then let me sow and another eat, and let what grows for me be rooted out.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간 발자국이 그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으로부터 제껴져 버렸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내 발이 갔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보는 것을 따라서 갔다면, 그러니까 내 눈이 좋아하는 거를 또내 마음이 거기까지 갔다면, 만약에 어떤 얼룩이 내 손에 딱 붙어 있다면, 오점이나 흠이 있다면을 말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뿌린 거 다른 사람이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자라는 것이 뿌리채 뽑히게 하소서. 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환경이 나한테 몰아닥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If my heart has been enticed by my neighbor's wife, or I have locked at his door, then may my own wife grind grain for another, and may other men sleep with her.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이웃의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의 문에서 잠복해 숨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를 해치려고 그런 짓을 했다면, then 그렇다면 내 자신의 아내, 바로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갈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내가 간음을 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죠. 라는 말이죠. For that would be a heinous crime. 이는 그것은 정말 끔찍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이고, an iniquity to be judged.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입니다. For it is a fire that burns down to Abaddon. It would root out my entire harvest. 이는 그것은 아바돈, 그 멸망의 장소까지 내려가 타게 만드는, 타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불이고, 그것은 나의 온 그런 수확물을 뿌리채 뽑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지. 그것은 이제 범죄한, 이런 식의 범죄는 결국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런 벌을 받는 건 마땅한데, 제가 근데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If I have despised the claim of my male or female slaves, 만약에 내가 내 남종이나 여종이 주장하는 거, 뭔가 요구하는 거, 그것을 내가 멸시했다면, when they filed a complaint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어떤 불평을 할 때, 그때 내가 그들의 말을 내가 무시했다면, 그리고 what then could I do when God arises? 그러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면 나는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심판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And when he calls me to account, what will I answer me?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종들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분이 나를 보고하라고, 회개하라고, 여기서는 이제 repent가 아니죠. account, 보고하고 뭔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분께 뭐하러 답변을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 내가 조용히 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womb make him and the same one fashion us in the womb? 자궁 속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는 누구예요? 그 남종이나 여종을 가리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귀한 자식이고, 똑같은 귀한 피조물인데, 내가 왜 그를 없인 여기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똑같은 분이 우리를 그 자궁 속에서 이렇게 패션 빚으셨는데, 모양을 만드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또 없인 여겼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For God created both me and my servants.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종들을 동시에 똑같이 창조하셨다. He created us both in the womb. 우리 모두를 자궁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욥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당대에 이런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3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If I have withheld the poor from their desire, or have caused the eyes of the widow to fail,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바램으로부터 물렸다면, 그들이 뭔가 요구해서 가난한 자들, 근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이라는 거죠. Or have, 아니면 혹은 그 과부의 눈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과부가 뭔가 그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죠. Or have eaten my morsel myself alone. 혹은 my morsel은 한 모금, 한입 음식을 말하는 거죠. 혹은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내가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었더라면, and the fatherless has not eaten thereof. 그리고 그 고아가 거기에서 먹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For from my youth he was brought up with me as with a father, and I have guided her from my mother's womb.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나와 함께 자랐어요. 마치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나는 그를,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를 내 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찌 그를 이렇게 그가 굶주리게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녀는 과부죠. 과부를 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그녀를 인도했다. 조금 과장된 말이죠. 내 어머니 자궁이면 아주 어렸어요. 아,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과부를 돌봤다는 얘기인데, 과장이 된 말이죠. 하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과부, 그런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 다시 보겠습니다. No, from childhood I have cared for orphans like a father, and all my life I have cared for widows.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아버지처럼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내온 일생 동안 나는 과부들을 챙겼다 라고, 예,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 If I have seen anyone dying for lack of clothing or a needy person without a cloak, 만약에 내가 그 누군가가 옷이 모자라서, 의류가 모자라서 죽고 있는 거를, 죽는 것을 보고 보았다면, 그리고 궁핍한 자가 클로 겉옷 없이 또 죽는 것을 보았다면, If he did not bless me, 만약에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while warming himself with the fleece from my sheep, 내 양의 그 털, 양털로 자신을 따뜻하게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If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옷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네, 이런 말 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 양털, 양들에게 털을 벗겨서 그 털을 입혔고, 그리고 그것을 그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나를 축복을 해줬다. 이게 사실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If I ever cast my vote against a fatherless child, 만약에 내가 그 고아를 대적해서 내그 결정, 내그 투표권을 던졌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정을 했다면, When I saw that I had support in the city gate, 언제냐면 내가 그 성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충분히 그럴 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시리 게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죠. 그곳에서 내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게 큰 권한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내 한마디면 다 결정이 되는,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아를 대적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Then let my shoulder blade fall from my back.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진짜 혹이나 그런 짓을 했다면, 내그 어깨축지가 내 등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 하고, and my arm be pulled from its socket. 내 팔이 그내 몸뚱이에서 그냥 뽑아지게 하라. 그래도 나는 오케이, 상관없다란 말이죠. 하지만 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23절부터 28절입니다. Because I fear God's punishment. 내가 하나님의 심판, 벌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I could never do such a thing. 나는 그런 짓을 절대 할 수가 없다.
I have never trusted in riches. 나는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 이것을 내가 의지한 적이 없다. Or taken pride in my wealth. 내 부로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I have never worshipped the sun in its brightness. 태양이 그 밝다고 태양을 절대 섬긴 적이 없고, or the moon in all its beauty. 달이 아름답다고 그 달을 숭배한 적도 없다. I have not been led astray to honor them. 나는 그들을 존중, 그 우상들, 태양과 달을 섬기면서 이렇게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by kissing my hand in reverence to them. 그것들을 이렇게 막 경외하면서 내 손에 키스하면서 그들을 섬긴 적이 없다는 거죠. Such a sin should be punished by death.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런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죽을 죄다. It denies Almighty God.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9절부터 32절입니다. Have I rejoiced over my enemy's distress? 그리고 또그 욥이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기뻐했느냐? Or become excited when trouble came his way? 그리고 고난이 그의 길에 오고 있을 때 내가 아 너무 좋아라고 막 흥분했겠는가? I have not allowed my mouth to sin by asking for his life with a curse. 나는 저주로 그의 생명에 저주로 저주를 요구하면서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좀안 됐으면 좋겠어.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주하면서 내 입술이 죄를 짓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축복을 했다는 거죠. Haven't the members of my household said, Who is there who has not had enough to eat at Job's table? 내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욥의 식탁에서 먹을 만큼 충분하게 갖지 않은 자가 누구 있는가? 욥의 테이블에서 먹기 위해서 충분히 갖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had도 eaten도 it도 이제 먹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욥의 식탁에서 다 같이 먹었고 그 먹은 자 중에서 부족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넉넉하게 다 풍족히 욥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No stranger had to spend the night on the street.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 어떤 이방인도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야만 하지 않았다. For I opened my door to the traveler. 그 이유는 내가 그 여행자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항상 이방인들, 지나가는 이방인들 다 초대해서 먹이고 했다는 거죠. 재우고. 33절부터 35절입니다. If like Adam I have covered my transgressions. 만약에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한 것을 덮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그 말을 하는 거죠. By hiding my iniquity in my heart. 그내 죄를 내 마음속에서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가 범죄함을 숨겼더라면 because I fear the great multitude and the contempt of families terrified me. 그렇게 왜 숨기냐면 내가 그 대중을 두려워하고 그 가족들의 그들이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 죄를 마음속으로든 어쨌든 숨겼더라면 so that I kept silent 그래서 내가 조용히 침묵을 지켰더라면 and did not go out of the door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방문 밖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oh that I had one to hear me 그렇다면 내가 나를 들어줄 자가 있다면, Look, here is my signature. 보라, 여기에 내 서명이 있다. Let Shaddai answer me. Shaddai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Shaddai는 이제 이것도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나에게 답변하게 하시라. Let the accuser write my indictment.
고소하는 자가 나의 고소, 고발을 쓰게 하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죄를 숨겼더라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ll that I had want to hear me. 이 표현은 누군가 한명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ook, 가로 안에 있는 거 조금 어렵죠? 갑자기 내 서명을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Have I feared the crowd or the contempt of the masses so that I kept quiet and stayed indoors? 자, 이제 전반부는 내가 대중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경멸, 조롱을 두려워해서 내가 조용히 집안에 그냥 숨어 있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그래서 아래 후반절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If only I had someone to hear my case. 정말 내이 케이스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Here is my signature. 이거는 내가 내 서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지금까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했던 말에 대해서 Let the Almighty answer me. 전능자가 좀 나에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Let my opponent compose his indictment. 그리고 나를 저 반대하는 자, 그자 정말 나를 고소한 내용, 진짜 작성해라. 작성해서 한번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I was certainly carried on my shoulder and placed it on my head like a crown.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자가 뭔가를 기소를 하면 그 내용을 정말 나는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반드시 짊어지고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나를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다 어깨에 메고 다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겠다. I would tell him the number of my steps and approach him like a prince. 나는 그에게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의 숫자, 나의 좋은 선한 일의 숫자 얼마큼 많이 했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왕처럼 당당하게 그에게 나아갈 것이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For I would tell him exactly what I have done. 나는 내가 행한 것을 정확하게 그에게 말할 것이고, I would come before him like a prince. 나는 왕처럼 그 앞에, 왕자처럼 그 앞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 38절부터 40절입니다. If my land cries against me. 만약에 내 땅이 나를 대적해서 울부짖는다면, and all its furrows likewise complain. 그리고 모든 그 밭의 고랑이 마찬가지로 불평을 한다면, if I ate up its strength without money. 내가 돈 없이 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힘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땅의 기운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더라면, 내가 공으로 뭔가를 취했더라면, or have afflicted the soul of its owners. 그리고 그 땅의 그 주인의 그런 영혼을 내가 그 힘들게 혹사시켰다면, let this grow up unto me instead of wheat. 그밀 대신에, 곡식 대신에 나에게 그런 엉겅퀴가 자라게 하라. And stink weed instead of barley. 그리고 보리 대신에 stink weed, 악취나는 식물이 자라게 하라. 나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내가 벌을 받는 거는 정말 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The words of Job were unended. 이렇게 해서 욥의 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